이러고 있는데 난지 어떻게 알았어요? 옷 똑같아서 그런 거리라. 미팅은? 애초에 제자리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속은 시원해요. 끝에 끝까지 해봐서. 고마워요. 그래 볼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할 거 없습니다. 이거 다 빚이니까. 아휴, 잘 나가다 꼭 그놈의 빚. 완성된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사인하세요.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네. 한세희 씨는 왜 계속 배우를 하는 겁니까? 그런 특이 사항도 있는데. 이거 그거예요? 계약서 1번 조항? 물어보는 것에도 도망치지 않고 대답해준다. 뭐. 그래요. 그거라고 치고. 아니지려고 찍는 거예요. 날 아니지려고. 언젠가 이러다가 날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제 내 차례인가? 잠깐. 잠깐만 여기 세워요.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안면실인증 환자들은 영화 보는 게 힘들다던데? 그래서요. 서두재 씨가 진짜인지 아닌지 만난 김에 확인해볼게. 그걸 굳이 평일 대낮에 확인해야 합니까? 너무 부주의한 거 아닌가? 뭘 모르시는 말씀. 원래 평일 낮이 제일 안전한 거거든요. 사람도 제일 없고. 평일 대낮 사람도 제일 없는 안전한 때에 굳이 체유리 영화를? 비행기 티켓 값은 그쪽이 냈으니까 영화 티켓 값은 제가 낼게요. 봐봐요. 제가 뭐랬어요? 도와드릴까요? 쟤보단 내가 낫지 않아요? 아, 구분 못하나? 저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할 수 있다고요? 자요, 갑자기? 저렇게 순식간에 옷 바꾸고 머리 바꾸고 나오면 나한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목소리로 구분하는 게 더 쉬우니까. 초밥이요? 됐네요. 하세요. 저도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쉽네요. 제가 오늘 재고 정리하는 날이라 한세기 씨가 났습니다. 어차피 저녁 시간도 됐고. 한 번만 더 말해줘봐요. 한세기 씨가 더 나아요. 왜요?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배우니까. 진짜구나, 서도재 씨. 진짜 나랑 똑같이 아픈 사람이구나. 마음만 받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아, 저 잠시만요. 잡니까? 아, 그쵸.
집에서 여행이라고 피곤하게 피곤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이 빚 갚을게요. 어? 응. 아, 제 연기 너무 못해서 못 보겠어.